목회자고 또 자선 사업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 자료에 찾아보면 보통은 뭐 2,000명, 3,000명 고아들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걸 다 수를 합쳐보니까 한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1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먹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 조지 뮬러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평생 살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횟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조지 뮬러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아주 빼곡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가지씩 소소한 기도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랑하는 친구 켈리라고 하는 친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무려 40년을 넘게 켈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던지 이 조지 뮬러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켈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켈리를 위해서 제가 40년을 기도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순간에도 켈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때에는 켈리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제가 주님 나라 간 이후에라도 켈리를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켈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가 하던 고아원 사업,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고아원을 세우고 사역했던 이 사업에 더큰 비전이 있었는데 그걸 이어갈 사람이 없었는데 이 켈리가 이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고아원에다가 헌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예비해 놓은 것처럼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선물이요 열매로 켈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참 많고 또 이루지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금 여기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차곡차곡 쌓여진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나이 많아서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은 20대에 회심을 하고 그 7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생애는 하나도 챙기지 않고 이렇게 박해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조지 뮬러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조지 뮬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별처럼 빛나는 인도자 안드레 이렇게 잡았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도자 안드레.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태워서 자신의 삶을 죽이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것이 저 별과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별 같은 인물이 돼야 돼라고 말할 때는 계급장에 별 붙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예인이라면 스타를 생각하죠.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큰 재벌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사업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은 그것이 아닙니다. 별은 자신의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별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조지 물러도 오늘 안드레도 자신의 삶이 빛났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합니까? 보통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로 나가죠. 조금 더 안다면은 뭐 도마 정도, 또 뭐 우리 가리누다 이렇게까지 말하겠죠. 이 안드레는 슬쩍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드레의 역할이 축구로 말한다면 골을 넣게 해준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야말로 자신을 태워서 예수님께로 빛을 보여주고 인도한 사람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동방박사들이 생각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그들의 증언대로 우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별을 봤으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별이 가르치는 방향을 봤다는 거죠. 그 가르치는 방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는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보통 갖고 있는 그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그 시대, 불과 얼마 전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어디 거리를 갈 때는 지도 복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길가에 가서 내려서 물어보고. 근데 요즘에는 길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다 찾아갑니다. 어디 어디 주소만 찍어주면 다 찾아갑니다. 저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전 5번, 6번 가야 어쩌다 한번 똑바로 가면 웬일이니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통화기 같다고. 그렇게 길친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혼자도 갑니다. 깜깜한 밤길에도 가고요. 안 보여도 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내비 따라 가리라 이렇게 하는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비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누가 차를 세우고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저기 가시려면 일로 가십시오 얘기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내비를 따라가리라. 왜? 내비를 신뢰하는 거죠. 내비를. 내비는 한 번도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방향까지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로또보다 더 큰 복은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꼭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기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 어디 가든지 이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은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우리 스승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분들이 위대한 분이라기보다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인생길이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제일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인도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별은, 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 별이 빛나는 것이고요. 초는 녹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 불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도 보고 길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별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별처럼 길을 인도하는,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른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인도자로서 살았기에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할까요? 첫째는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하면 베드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안드레가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안드레는 참 베드로보다도 훨씬 탐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요한을 찾아서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승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듣고 저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스승을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예수님을 따라 두 제자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시간상 이 예수님과의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즉시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인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봐라, 내가 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들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당연히 답하실 수 있겠죠? 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데려갔을까요? 베드로를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좋은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맛집 어쩌다가 발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가격도 좋고 이렇게 분위기 있고 이렇게 괜찮은 데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 순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한테 돈 꼬가서 안 갚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어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30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동창이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고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다면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는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은 야, 메시아를 만나서 가자 할 때, 야, 요즘에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났지만 다 가짜 아니었냐? 야, 바빠, 바빠.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거절했을 텐데, 베드로는 즉시로 따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안드레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환영을 하다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가족이 오늘 평생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인도하신 저 언니가 너무 좋아서 따라왔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김 과장님이 회사에서 너무너무 제게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김 과장님처럼 살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교회단에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회 데려가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게 제일 감동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3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의 삶이
베드로에게 신임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도록 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길을 열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잡고 예수님께로 가자, 교회로 가자,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라고 제시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드레가 훨씬 먼저 믿은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장차 베드로같이 크게 쓰임받는 인물도 나오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희생해야 돼요. 이번에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 많이 만나실 텐데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않고 또 별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또 만났을 때도 내가 뭐 조금 더 헌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그럼 또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또 이틀 자기로 해놓고 하루 만에 그냥 다 짐 싸갖고 나오고 말이에요. 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좀 정치 얘기. 예. 그 정치에서 이겨도 나라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겨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분은 쓸데없는 것 갖고 얘기해요. 뭐 축구팀, 뭐 야구팀 누가 더 잘하냐 뭐 이거 갖고 싸우다가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심이 안드레처럼 어떻게 하면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보여지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내려놓으셔서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꼭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소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어느 날도 예수님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요.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이 시장에서 너무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집회를 그만하시죠. 이분들 다 집에 가셔서 그래도 집에서 음식들 사 먹게 하시죠. 이러다가 다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니네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원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제자들은 아우성이 났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긴 빈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살 집이 없고요 살 빵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용히 이 사람 저 사람 휘짓고 다니더니 웬 꼬마를 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꼬마의 손에는 조그만 도시락 오병이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계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바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무언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하자, 주님께서 어떤 우리가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한 사업들을 보여주셨을 때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지만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오라는 말씀으로 안드레만이 들었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사람은 안드레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최선을 다한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양식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갖고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드레가 이 갖고 온 재료가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재료가 된다고 믿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그 먹을 것을 구해온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정직한 고백이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지고 오기는 와봤지만 예수님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 일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오병이와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주 작은 소유지만 이 소유를 통해서 이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위대한 전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같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동,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양치는 짝대기 하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손을 들 때에 홍해를 가르고 이 바로왕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이 지팡이 같은 우리 삶의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빛처럼 너희가 쓰임 받아라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만 하면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보리떡 같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헐벗은 사람이 옷한벌 입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공부 못했던 학비가 없어 공부 못했던 학생이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언젠가 졸업하고 학사모로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학교를 마칠 수 있다고 눈물을 낸그 장면을 우리 평생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만 위해서 우리가 별이 돼서 내가 스타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꿈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권세 있고 부자면 또 좋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 장관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대통령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도시락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더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쪽 주머니에 짱박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오징어 뒷다리도 감춘 사람이 있었고요. 저기 큰 빵을 등에다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방에 딱뭐 소품 가방에 샌드위치 잔뜩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단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만이 도시락을 내놨다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코올리기 그 학생이 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될지 압니까, 여러분?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 나서 도망자 신세, 신용불량자 신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오늘 예수 믿게 했는데 그가 30년 후에 대성을 거두는 인물이 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린 누구라도 초라한 거린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힘없는 사람이라도 내게 주시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헬라인 무리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빌립이 아마 비서 역할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도 빌립은 계산을 탁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 하듯이 이렇게 돈이 듭니다라고 이제 기안서를 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비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이 예수님께로 걸어가서 예수님 헬라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좀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리할까요? 제 손으로 해서 보낼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안드레에게 갔다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나 곤란한 일을 만났는데 어떡할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보자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게 할까 말까? 안드레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아마도 안드레가 이방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안드레에게 묻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그들을 끌고 바로 예수님께 직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이 안드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이방인을 마음에 품고 더 멀리 더 멀리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물론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런 X자형으로 그래서 X자형 십자가는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셨는데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빨리 나를 죽여라. 나 순교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짧은 만남이 좀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카우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벨기에 대사를 집으로 초청하면서 그의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대사가 오셨을 때또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붙들고 전도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오시는 손님은 꼭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요. 그냥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마, 그러마. 그리고 벨기에 대사가 왔어요. 자, 어르신들은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 싶고 얼굴 보자마자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아들 상원 의원은 너무나 당황하고 죄송스럽고 무례를 끼쳤는가 안절부절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이 대사님은 아버지의 이 어르신의 말에 청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곤소곤소곤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불과 두달 만에 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이 상원의원의 아버지 장례식에 아주 멋진 화환이 하나 왔는데 그 화환이 바로 벨기에 대사가 보낸 화환이었다고 합니다. 화환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미국에서의 단한분 그분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나를 어려워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첫마디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더니 나에게 복음을 자상히 설명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죠. 길거리 가다 만날 수도 있고, 또긴 여행 가운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 잠깐 같이 스쳐 지나가듯이 같이 근무하는 다른 부서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참 기특해요. 이 전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전 학교 담임 선생님께 이런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로 전화 와서 3학년 4반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셔서 못 다니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내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선생님께 성경 한 구절을 보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저도 압니다. 이 구절은 왜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당돌하면서도. 이전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세요. 아마도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떠난 이후에 선생님을 생각하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두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이 편지 우리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그날, 밖으로 나갔다가 큰 덤프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전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의 죽음과 함께 이 마지막 편지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떨리는 이 편지를 펼쳐들고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냥 교회를 얘 때문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최윤종이라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윤종이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다녔는데, 이런 사고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죠. 이 부모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보상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 사고 보상금에다가 자기들이 좀 모아놓은 돈을 합쳐가지고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딸 이름을 가지고 윤종 선교회. 딸의 소원을 우리가 이어가자. 딸이 늘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계속 이어가자 해서 윤종 선교회. 그래서 아주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신학생들과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는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인정이가? 별처럼 빛나는 인물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니죠. 별처럼 빛나는 인물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처럼 위대한 인물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물은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별처럼 빛나는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왜 가슴이 짠하고 그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낍니까? 그가 가진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부모가 준 우리에게 준 희생이죠. 희생.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눈물만 흘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야, 저분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드레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서 그리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특별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대한 대사도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를 일으킨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람이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방인들과의 만남조차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무조건 그들을 끌어안고 부둥켜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안드레는 무엇이 달랐을까?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만나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던 사람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누구를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내가 어떤 선교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내가 빛을 발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인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